유미 씨, 혹시 독일 베타니아 스튜디오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어떤 곳이죠? 베타니아 스튜디오는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현대미술 레지던스 지원기관입니다. 젊고 실험적인 현대미술 작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교류 스튜디오와 큐레이터 레지던스를 운영하는데요. 유니크한 아이디어와 창작 열정을 가진 전 세계 현대미술 작가들이 이 베타니아 스튜디오를 통해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요, 한국 측 공동 후원기관으로 베타니엔 스튜디오와 협약을 맺고 2005년부터 한국 작가들이 베타니엔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작가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예술가라면 정말 놓칠 수 없는 매력 만점 사업이네요.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교류 지원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예술교류사업에 해외예술가를 초청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예술교류사업에 우리 예술가가 초청받아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해외기관 또는 예술단체와의 공동제작이나 국제기구 총회 참가 등의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국제 교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책정되는 지원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비란 우선 프로그램 참여자와 스태프의 사례비, 프로젝트 홍보 마케팅 비용, 항공비와 숙박 비용, 현지 통역 비용, 공연장, 전시장 등의 대관료가 포함되며, 컨퍼런스, 총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등록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체 운영 경비, 식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식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총 소유액의 10%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책정해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정형 사업은 뭐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초청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기획공연 참가와 유럽방송연맹 민속음악축제 참가가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예술가의 해외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 역시 지정형과 비지정형으로 구분됩니다. 초청받은 별도의 레지던스가 있는 경우는 비지정형으로 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는 레지던스에 초청받고자 하는 경우는 지정형으로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2022년 공모에서는 문학 분야 5개, 시각예술 분야 4개, 연극 분야 1개, 무용 분야 2개의 지정형 레지던스에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변경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12월 지원 신청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지정형 레지던스의 경우엔 레지던스별 제출 자료가 상이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요, 남북문화예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을 비롯한 국제교류사업들의 지원신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진행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 접수 기간은요? 네, 2021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미리 체크를 해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 발표는 2022년 4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사업이 진행이 돼버리면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에 진행된 사업일지라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진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사후 인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르코 국제예술 확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의 해외 홍보자료 제작 및 해외 초청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자격은 제한돼 있죠? 네, 팬스 초이스 선정 작품이거나 공연예술 창작 산실 선정 작품에 한해서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국제예술 교류 지원 사업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네, 접수기간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요. 방문, 우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 파일면에 첨부해주세요. 그리고 사업 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외 초청 사업의 경우 초청장 첨부 필수며 미첨부 시 결격 처리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사업 확정 증빙 서류를 지원 신청 기간보다 늦게 제출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자주 받는데요. 녹, 안 됩니다. 사업 확정 증빙 서류는 반드시 지원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미제출 시 행정 결격 처리됩니다. 갑자기 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걱정되시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국제 행사의 경우 갑자기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위드 코로나, 위드 아르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예술교류 사업은 계속됩니다. 급변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 공모부터는 지원 신청서 제출 시 코로나19 대안사업 계획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대안사업 계획 제출서를 작성할 때는 국가 간 이동 제한 가능성, 자가 격리 기간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작성하셔야겠죠. 단, 온라인 전시, 공연,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전시, 공연, 교류 사업이라면 별도로 대안 사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외 초청 사업의 경우 초청장 첨부 누락 시 결격 처리될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시 꼭 첨부해주세요. 세계와 함께 더욱 빛나는 한국 문화예술을 기대해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풍성한 지원 사업과 함께 인사드릴게요.